이번 시간의 주제는 비교입니다. 자,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어떠한 값과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값이 서로 같은지 또는 어느 쪽이 큰지, 예,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이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교와 관련된 요 수업은 이 비교 자체로는 이것을 어디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 토픽인 이 조건문 또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요 두 개의 토픽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핵심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걸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요걸 일단은 잘 익혀두시면 여기 뒤에서 배우게 될 조건문, 반복문에서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가 무너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조건문, 반복문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문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또 이 비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같이 살펴볼 게 뭐냐면 바로 불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린. 이 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데이터의 형식 또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와 문자만 알고 있었는데 이 불린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데이터 타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 비교, 두 번째는 불린,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 연산자란 말을 제가 앞선 수업에서 무의식적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자, 연산자라는 말부터 잠깐 살펴보고 이 다음 얘기를 하죠. 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어떠한 이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연산자는 이렇게 생긴 연산자를 살펴봤죠. 저것은 예, 우항에 있는 값을 좌항으로 대입할 때 사용하는 대입 연산자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비교에서 사용되는 비교 연산자를 배우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에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과 어떤 값이 다른지,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비교 연산자로 연산한 결과는 반드시 true 또는 false 이 두 가지 값 외에는 어떠한 값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제가 불린이라고 앞서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을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불린은 true 아니면 false 이 두 가지 값 외에는 어떠한 값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일단 빼고요. 0, 1, 2, 3, 4, 5 무한대의 숫자가 있죠. 물론 컴퓨터는 이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숫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수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라는 거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도 자, 가, 나, 다부터 A, B, C 이런 수많은 문자들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 형식이 바로 문자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수나 문자처럼 문자와는 다르게 이 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곧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곧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비교 연산자를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equal이 두 번 등장하죠.
자, 요거는 equal이 하나인 것과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x는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x라고 하는 값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즉,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 equal 1이라고 하면 이 x에 담겨있는 값과 요 우항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서로 같은지 서로 틀린지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거는 대입 연산자, 밑에 있는 것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비교 연산자의 연산의 결과가 정말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살펴보시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이따가 우리가 이 결과값을 출력했을 때 어떤 그 결과값이 어떤 연산의 결과인가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주는 일종의 도움말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요걸 봐주세요. 자, 받언프가 뭔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받언프는 그 받언프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값, 예, 괄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값이 어떠한 형식의 데이터인지를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 명령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받언프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갔나요? 1, equal이 두 번 들어가서 2가 되죠. 자, equal이 두 번이라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좌항과 우항이 같은지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이고 동등 비교 연산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참 또는 거짓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프로그래밍은 영어권에서 왔죠. 정확하게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참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의 참에 해당되는 true 또는 거짓인 false 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의 결과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연산을 한 것의 결과가 이 받언프라고 하는 저 명령 안에 들어가서 화면에 결과가 출력이 될 건데 어떤 내용이 출력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1 equal 2는 즉 1과 2가 같은지 확인한 결과. 1과 2는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 이거는 불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값은 false라는 뜻입니다. 즉, 거짓말이라는 것을 컴퓨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맞죠? 1과 2는 다르니까.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예제는 똑같습니다. 1과 1이 같은지를 물어보면 1과 1은 서로 같나요? 그 결과가 true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코드를 다시 한번 코드로 돌아가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과 1이 같으냐 라고 해서 그 결과로 화면에 출력해준 결과가 바로 true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다른 예제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거는 뭐죠? 문자 1입니다. 요거는 문자 2고요. 자, 문자 1과 문자 2는 서로 같은 문자인가요?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된 거고요. 문자 1과 문자 2는 서로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true가 출력된 겁니다. 즉, 비교 연산자, 요건 동등 비교 연산자지만 비교 연산자들의 결과는 예, 반드시 true 혹은 false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true와 이 false를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번 시간에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0분 후에 끝납니다. 10분이면 끝나겠네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조건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 바로 이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10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연산자는 자, 요겁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동등 비교 연산자는 equal이 두 개였는데 자, 요거는 느낌표 equal이 되죠. 보통 프로그래밍에서의 느낌표라는 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부정. 자, 우리가 현실에서도 부정적이다 라는 것을 보통 어떤 때 사용하는 말이죠? 뭔가 거꾸로 한다는 뜻이죠. 좋으면 싫다 그러고 싫으면 좋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부정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어떤 연산의 결과가 true일 때 그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면 그것은 이것은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산의 결과가 false일 때 그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면 그 결과는 true가 돼요. 즉, 이 뒤에 있는 불린의 값을 반대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기호가 느낌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느낌표도 같은 뜻이에요. 자, equal이 있는데 앞에 있는 요 equal을 우리가 자, 앞에 있는 equal을 equal이 두 개 있는데 요걸 지우고 그 앞에다가 요렇게 하게 되면 자, 다시 그릴게요. 자, 요 느낌표 equal 좌항과 우항이 어떠한 값이 있을 때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다면 참이죠? 근데 그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느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제를 그냥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받엄프에 입력값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1과 2가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연산자는 예, 느낌표 equal 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 좌항에 있는 1과 우항에 있는 2가 값이 같은가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요 연산자가 equal 두 개인 동등 비교 연산자라면 자,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false.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 연산자는 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lse가 true가 돼서 그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자, 이게 false라고 적혀있는 걸 틀렸어요. 이거 잘못 적은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 수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시킨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자, 두 번째 거를 실행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1과 2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거꾸로 얘기하는 true가 되는 거죠. 반대로 1과 1은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equal이 두 개면 true인데 느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false가 돼서 이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자, 밑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부등호죠. 등호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10과 20이 있는데 10이 2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false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10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참이기 때문에 결과는 true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크거나 같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과는 자, 10과 20이 있을 때 당연히 20이 큰데 10이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것이죠. 자, 10과 1이 있을 때 10이 1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true가 되는 것이고 10과 10이 있을 때 10과 10은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건 역시 true가 되는 겁니다.